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 TV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희 방범창 거리대 제일 위에 세 번째 있는 칸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키우는 요거 전체 모습이 조금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위에 상단입니다. 저쪽으로는 작은 아이 창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요 길이가 2m예요. 요렇게 해서 1m짜리 거리대가 두개 요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m, 또 여기에서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요렇게 해서 1m. 이래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요게 2m인데요. 숫자는 대략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요렇게 올라와 있어요. 여기가 요런 칸이 세 칸이에요. 지금 아래 칸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이쿠야. 요렇게 해서 아래 칸으로 또 내려왔는데요. 아래 칸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요렇게 해서 저기 끝까지 이렇게 저쪽에는 대품 창들이 저렇게 자라고 있고요. 제가 매일 여기서 유리창을 이렇게 열고서 매일 이렇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밤중에도 보고 잠에서 깨면 보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칸 이렇게 있고요. 여기 밑에 하단에는 조금 좀 여기 좁아요. 요 간격이 이렇게 해서 좁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좁은 관계로 이렇게 금 종류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있어요. 여기 금들은 햇볕을 많이 안 쐬도 이렇게 햇빛을 많이 안 쐬야지만 금이 잘 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 아이들이 이렇게 밑에 이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햇빛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아이들이 밑에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아, 요거 예쁘죠? 이에르메스님 청바지 화분요. 이게 아르헨티나 금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 여름에 올여름에 굉장히 많이 아팠었던 아이예요. 여기 그 곰팡이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다시 제거하고 이게 다시 올라왔어요. 이쪽으로 제가 다 싹둑 제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밖에 안 올라옵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검은 곰팡이균이 피어가지고요. 이렇게 됐던 아이인데 많이 아팠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다 잘랐는데 요거 하나만 나오고 요쪽에는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잘랐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 아이가 좀 아팠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그냥 거실 그 창가 쪽이에요. 이렇게 1단, 2단, 3단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주로 추위를 많이 타는 선인장류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해가 안 비치기 때문에 생장등을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 아이들이 많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요 포인세티아가 이렇게 하느라고 얘가 지금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나절은 얘가 다 지금 빚을 다 먹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한 50개 정도 요렇게 또 키우고 있습니다. 이 스킨답서스는요, 바깥에 하우스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온도가 10도 이상 놔둬야 되는데 5도에 맞춰줬더니 이렇게 다 안으로 들어오니까 잎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 한번 해보세요. 줄기는 지금 살아있거든요. 근데 잎은 다 이렇게 떨어지네요. 나중에 결과를 한번더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바깥에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여기 제리에는 키가 큰 아이들, 이렇게 롱화분에 심은 아이들 이렇게 좀 올라가 있고요. 여기 금방 이렇게 높게 돼 있어요. 이래가지고 한 칸에 한 15개, 요 칸에는 한 10개, 여기도 한 10개 이렇게 있어갖고 한 30개 있고요. 방범창에 이 거리대에 엄청 많이 있어요. 50개씩이니까 이게 한 150개 되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실내에 한 50개 있어요. 그래갖고 한 200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 180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저기 끝까지 한 100개에서 한 100개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기까지 이래가지고 한 280개 부담이 있고요. 여기 매달려 있는 것들 있죠? 여기 간엽들 천장에 이렇게 매달릴 게 있는 거한 20개, 20개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서요. 200개, 300개, 200, 안에 150개, 200개, 300개, 330개, 350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간협이 이렇게 해서 쭉 해갖고 한 50개 정도? 그러면은 400개?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제 하우스잖아요. 여기에 한 150개. 550개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저기까지. 미터는요, 요게 다이가 3미터예요. 그리고 폭은 1미터.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3미터고요. 길이가 3미터, 폭은 1미터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0개에서 한 150개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면 얼마 몇 개인가요? 개수도 자꾸 헷갈리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래층에 내려오면은 분갈이 해서 얼마 안된 아이들 있죠? 이렇게 분갈이 해가지고 조금 이제 휴양이 좀 필요한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해갖고 이꼬지한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고 이꼬지한 아이들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 밖에가 저기에서 저 끝에서 여기까지 아마 한 200개 정도, 그리고 간엽이 뒤로 한 30개 정도 이렇게 있나 봐요. 안에 200, 400, 500, 한 600, 한 50개 정도 되려나요? 650개 안에? 그래서 우리 남편이 새로 보긴 했대는데요. 밖에 한번 나가 볼까요? 어저께 밤에, 일기예보는 비 소식이 없었는데요. 11시 한 밤부터 비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날씨가 아침 온도가, 3도였었어요. 영상. 그래서 엄청 좋아요. 이 아이들이 밖에서 그냥 이렇게 노숙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요. 여기. 여름에는 이제 이렇게 다 나와요. 요런 쪽으로. 위에 판이 있어갖고 물은 비가 와도 들어가지 않게끔 요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 거리대에서 위에 요렇게 있고 아래 칸에 요렇게 해서 바이솔들이에요. 전부 다.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렇게 이제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월동을 이렇게 쫙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월동을 합니다. 아, 어리어는 얼어가지고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좌쪽으로도요. 이렇게 해서 바이솔들을 햇볕이 이쪽에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이쪽으로 좀 배치를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또 이제 봄이 되면은 저기에도 새로 올라오는 게 많기 때문에 저기 있는 바이솔들이 이쪽으로 다 와야 된답니다. 땅에 있는 아이들 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하고 월동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렇게 저희 집 들어오는 길이에요. 겨울이라 쓸쓸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산 등산로입니다. 올라가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바위 위에다 저번에 그때 말씀드렸던 요거 루즈 바이솔이에요. 이거. 많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추운데도 이렇게 해서.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 바이솔 다 얼었어요. 지금 이렇게 꽁꽁. 다 얼었습니다. 요거, 아이고, 이게 다 얼고요. 이건 다 마르고요. 요거 있죠? 요 고아만 살아 있어요. 요거는
저기예요. 와송이에요. 요 고아만 살아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이게 다 이렇게 됩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요렇게 있고요. 요거 석이, 요건 야생화와 블루베리 님이 주신 건데 여기다 이렇게 월동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전체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하신 분이 많으셔갖고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전체 모습이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요. 제가 여기 바이소를 이렇게 심었는데 야옹이가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기와장을 다 엎어가지고요. 대충 제가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뭐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냉이가 너무 많이 자랐네요. 이거는 뽑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제가 밭흙을 쓰니까 이렇게 할 때 그 상토를 쓰지 않고 여기 있는 이런 밭에 있는 흙을 제가 파가지고 분갈이 하는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는 샤프란이 심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비닐로 조금 보온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 월동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하우스예요. 이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렇게 원래는 마당인데요. 이렇게 저 벽돌을 제가 쌓아가지고 이렇게 마당이 너무 커서 그늘이 지고 해갖고 여기다 흙을 채웠어요. 그래갖고 여기다 이렇게 꽃나무를 제가 심었습니다. 여기 뒷동에 연립에 계시는 분들도 이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넘어다니고 불편하다고 그러셔갖고 제가 이렇게 해서 막을 겸 해서 이렇게 해서 꽃나무를 심어갖고 이 노란 장미 있죠? 이게 크면 엄청 정말로 환상적으로 핍니다. 매화도 아주 예쁘게 피고요. 요거는 월동이 되는 거라 요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좀 보세요. 요렇게 월동을 합니다. 보이지도 않죠? 요렇게요. 여기 좀 보세요. 요렇게 월동 잘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도끼와 드래곤인데요. 요렇게 월동 잘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월동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도끼와 드래곤 요것도 월동이 잘 됩니다. 요렇게요. 그리고 요거는 알부묘.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야생에 있는 저긴데 이름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인 댁에서 그 돌담 사이에 너무 많이 있어갖고 제가 요만큼 채취해가지고 와서 여기 다시 이렇게 심었는데 여기 잘 되네요. 이게 정확한 이름은 모릅니다. 이렇게 꽃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백두산 기린초예요. 그리고 요것도 알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백화등이요. 저번에 막 제가 생각이 안 났던 아이 요렇게 해가지고 아예 씌워줬습니다. 아이고 여기 해가 이제 요만큼 들어왔네요. 지금 이제 11시 다 돼가고 있어요. 여기만큼 들어왔어요. 해가 이렇게 구분이 가시나요? 여기는 그늘이 져서 여기에서 아직 안 들어왔죠. 이렇게 단풍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아주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자라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월동하는 애들 화분에 그냥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 이렇게 접시꽃 또 이렇게 이게 접시꽃이거든요. 이렇게 월동을 잘 합니다. 이 낙엽 잎을 듣고요. 이렇게 해서 봄까지 월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기 덮어준 거는 그거예요. 수국이에요. 작년에 이렇게 옮기고 나서 올해 꽃을 못 봤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꽃을 보려고 저렇게 보온을 아주 단단히 해놨답니다. 저희 집도 이런 식으로 지금 월동을 하고 있네요. 아이고 고양이가 여기다가 또 응아를 하고 갔나 봐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파놨네요. 이렇게 엉아를 하고 간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전체 모습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아유 그냥 겨울이라 서글프죠? 이게 궁금하신 분이 많아서 오늘 전체 모습 한번 찍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우스 제가 안에서 이렇게 맨날 놀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두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